고등어가 좋아요. 갈치도 좋고. 동태가 좋아요. 동태가. 그래 가면 안 돼. 그래요?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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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샬라 마르코. 날씨가 춥잖아요. 날씨 추우면 뭐 해야 돼요? 김장 담궈야죠. 김장 담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따뜻해야죠. 집이. 그렇죠. 그래서 월동 준비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오늘 배워보러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안에 도착하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만나보겠으라우. 계십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의, 에티켓. 안녕하세요. 아니. 경로당 왜 남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예, 분리시켰어요. 썸 많이 타세요? 아니요, 근데 방도 빚었고. 아, 할아버지들 방귀 많이 끼시는구나. 아유, 냄새나서 싫어. 어머니도 그럼 여기 같이 자주 오시는 거예요? 자주 매일 같이 오시죠. 매일매일 오세요? 예. 요새 잘해줘요. 뭘 누가 잘해주세요? 안 왔었거든? 아, 잘 안 오셨어요? 요일정에 네. 안 왔었어요. 왜요? 어울리기 싫으셨어요? 아직 젊은 것 같아서. 영화 보듯이 드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네.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네. 믿죠? 네, 믿어요. 눈동자 봐야죠, 그럴 네, 때는. 네, 믿죠? 네. 좋아요. 어머니도 믿죠? 네. 네? 어우, 소녀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본격적인 겨울로 가는 시즌. 이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 일단은 애인? 유리창을 일단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창문 같은 경우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좀 장치를 하면 좋을지. 네, 일단은 이제 커튼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커튼이 없잖아요. 커튼은 어떤 거예요? 암막? 뭐 샤랄라 커튼 여러 개 있잖아요. 샤랄라는 네. 레이스 커튼 같은 건 일단 네.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암막 꼭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간단한 뭐 면이라든지 뭐 이런 네, 커튼 사용하시면 커튼 같은 거. 네네. 오, 좋으네요. 네, 이제 바닥도 여기 지금 난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요, 이제 러그라든지 카펫을 좀 깔아놓으시는 게 더 좋죠. 어머니 여기다가 카펫 하나 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깔아주면 좋지. 아유, 카펫은 필요 없어요. 네? 카펫은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아유, 필요 없어요. 청소기 돌리면 되지. 아유, 가습이요. 전부터는 돈이 아니야. 다 우리 빚지고 사는데, 우리나라. 아. 나라가 부가가야. 너 뭐지, 간지. 아유, 나 몰라. 우리 회장님 무슨 말만 하시면 이렇게 애국적인 발언으로 하셔가지고. 안 깔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열기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실 경우에는 그냥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쐬는 것보다는요 안 그 창가 쪽에서 아니면 문 쪽에서 안을 향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온풍기예요. 온풍기예요? 네, 이렇게 안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쬐주는 게 아니고요. 자, 창문 쪽에서. 창문 쪽에서 이렇게 네, 이쪽으로. 네, 왜냐하면 바람이 들어올 때 그 따뜻한 열기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야, 과학적이죠? 네, 전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또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창문에 우리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뽁뽁이. 뽁뽁이. 네. 아, 이제 전문용. 뽁뽁이가. 뽁뽁이 제일 좋아요, 어머니? 네, 뽁뽁이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짜잔! 이게 뭐예요? 네, 뽁뽁이요. 그죠? 잘 샀죠? 네, 잘 샀어요. 엉덩이 뚜타뚜타 이쁘다 해주세요. 이쁘다. 아? 좋아요. 자, 잘 사왔어요. 요거, 요 뽁뽁이. 네. 보통 이제 단열 시트라고 하는데, 보통 네. 우리는 그냥 뽁뽁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예전에는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네. 붙이는 네. 종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접착식으로 붙일 수 있는 거.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물 없이 하실 네.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붙이실 때는 유리창에 얼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묻어있는 거는 좀 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또 일거리를 만드시는 저 그냥 붙여야 되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일단 유리부터 닦아야겠네요. 그러면 네네. 우리 집 같은 데 노래방 기구가 없어. 노래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아. 이왕이면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럴까요? 콩밤에는 안 하네. 저 이렇게 준비가 없어야 될까요? 저 좋아요 구독 들고 하세요. 야싸. 야싸. 나 이제 오늘 캐릭터 다 무너졌다. 뽁뽁이를 만약에 이제 넉넉해서 네. 많이 붙이실 거면 있어요. 이게 안쪽과 바깥쪽, 아, 이게 바깥쪽이죠? 예, 바깥쪽과 바깥쪽 안에 안쪽. 이쪽으로 다 붙이셔도 되거든요. 예. 근데 한쪽만 예. 붙여야 된다. 그럼 어디에다 붙일까요? 전 여기다 붙였거든요. 땡! 그럼 어디에요? 정답은 안쪽에다 붙여요. 예! 여기 지금 제가 닦은 게 여기잖아. 네네네. 저 손 좀 주세요.
실리콘 기준으로 딱 맞춰요? 아니면 실리콘 안쪽으로 유리만 해요? 실리콘 안쪽으로 하셔야지 실리콘을 대고 잘라내시면요 네. 우리가 실리콘까지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저희 집에 카메라 달아놓으셨어요? 실도요? 네. 해야죠. 그럼요. 안만요. 해야죠. 마랑 얼마나 들어? 아이 그럼요. 오늘 안 글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 필요한 난방 조치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문가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추위를 쫙 담아서 이 네. 따뜻함을 또 녹여서 글을 하나 남겨야 돼요. 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미인 TV? 우리가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새 신부예요? 새 신랑 같아요. 새 신부 같으셔요 그냥.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겨울에 좀 건강한 음식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예. 겨울에 먹을 만한 거. 최고지. 겨울은 족발이 최고예요. 우와. 겨울엔 고기를 먹어라. 알겠습니다. 지방이. 지방. 부러움. 특히 어느 부위? 다리. 아,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은 뭡니까? 등푸른 생선. 얘는 오. 조림 좋대요? 네. 조림하고. 조림. 예. 네. 그리고? 구이하고. 대는. 어떻게요? 대나무. 고등어 조리법. 고등어 조리. 딱 해서. 사갖고 와서. 네. 물로 한 번만 딱 샤워기를 해. 그냥 생물로. 그냥 그렇지. 민물로. 내가 무 좀 넙죽넙죽 들어서. 네. 딱 지으면 겨울에 감기가 뚝 날라갑니다. 감기 드신 것 같은데 지금. 아, 감기다. 술 많이 먹었어요. 맛있게 쳐주십시오. 오늘 한 잔. 아, 저 하고 계십니다. 난 회장님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회장님 입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빨도 까고.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네. 이빨 살까는 가족들하고. 아, 이거 있는 말이에요, 원래? 그럼. 난 처음 들어봤지. 아, 국어 사전 있지? 네. 그거 827쪽에 나와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겨울 고등어 먹고 튼튼하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화이팅! 전 회장님 화이팅! 오케이. 자, 고등어가 오케이. 좋아요. 갈치도 좋고. 아, 동태가 좋아요. 동태가. 동태 좀 사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요? 얄라, 야샬라 마르코. 오? 너 존경받.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한번 이렇게 열어보. 이거. 고구마 맛있죠. 고구마로 삼행시 시작. 고. 응? 고. 고구마. 고구마. 구. 구워서 팔아요. 구워서 팔아요. 마. 맛있어요. 우와! 이럴 때. 이럴 때. 맛있지? 살아. 꿀. 응. 고구마 드세요. 꿀이에요, 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떡 먹으러 왔습니다. 네. 겨울철 건강식 하면 뭐? 호떡! 어떤 호떡? 시안 호떡!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왔는데. 오! 신기해. 뭐예요? 원래 제가 손가락 안 빨거든요. 음식 먹을 때. 근데 너무 맛있네. 나도 모르게 빨았어요. 우리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봤소. 건강한 겨울을 응원하겠소이다. 다음 시간에 안부남은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소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 나는 안농농농농